여러분, 제 강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강사님들과 원장님들 중에서 혹시 전자칠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벤큐 제품을 추천할 만한 이유 몇 가지를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제가 사용해보고 몇 가지 추려서 지금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먼저 제가 지금 벤큐 전자칠판을 켰고요. 이게 지금 거의 패드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이들이 막 괜히 막 이것저것 누리다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유해물질에 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자칠판에 로그인하기 전까지는 이 판사 프로그램밖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NFC 인식하는 부분에 이렇게 인식시켜주면 알아서 로그인이 됩니다. 2022년 해피 뉴이어로 바탕화면이 바뀌어있네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필기감이 너무 좋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기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전자칠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필기감이 별로면 저는 사용을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적는데 딜레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수학 수식을 적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뭔가 뭐랄까요? 필기가 자동 고정이 된다고 할까요? 사실은 제가 글씨가 이거보다 좀 더 더럽거든요. 근데 알아서 뭔가 삐침을 잘 처리해준다고 해야 되나? 뭔가 부드럽게 고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후에. 그리고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에도 저는 개발사를 그려도 뭔가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마지막에 뭔가 탁탁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어쨌든 딜레이 없이 이렇게 잘 그려준다는 거는 이 벤큐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칠판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필기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총으로 5개 한꺼번에 필기도 가능하고요. 10개로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들 칠판 앞으로 나와서 여기 문제 한번 풀어봐 하고 시킬 때 이렇게 카드 나눠가지고 어떤 학생은 여기서 적고 어떤 학생은 여기서 풀이를 맞췄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수업 활용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필기감이 저는 그냥 다른 장점들을 압승할 만큼 진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더군다나 수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 수식은 훨씬 더 세밀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2의 거듭제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제곱근, 4의 세제곱근 이렇게 코딱지만한 어떤 문자를 적을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표현이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터치 디스플레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외곽부에는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나 인식이 자꾸 끊어져서 점선처럼 표현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벤큐 제품은 외곽부에도 전혀 딜레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수학 판서 하다가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냥 일반 칠판에서 쓸 때는 다 지우고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필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전에 지워진 부분이 또 필요하게 되면 다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그냥 창을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추가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내용이 다시 필요하면 다시 마음껏 돌아가도 돼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필기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강의가 이제 연속성 있게 잘 운영이 되려면 강의 툴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벤큐 제품은 강의 툴도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업할 때 사용했던 강의 모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일 매니저에 들어가서 제 USB에 들어있는 파일을 이렇게 하나 꺼냅니다. 오늘 수업할 부분을 꺼내서 이렇게 화면에 문제를 띄울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풀 부분을 두 손으로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띄우고 이 밑에 풀이 과정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꾹 누르면 플로팅 툴이 뜨는데요. 얘가 뜨면 이제 여기에 마음
피곤하다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여기 판서할 공간이 조금 모자라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워서 판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화면 분할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지금 띄워야 하는 수업 자료를 띄우고 오른쪽에는 판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띄워요. 풀이 해달라고 하면 표 그려야 돼요, 칠판에. 그리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특히 또 도형 파트 가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냥 도형 그려져 있는 거 위에다가 풀면 돼서 너무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이들이랑 이렇게 교재 스캐닝 하다가 아이들이 특별히 모르겠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45번 풀이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캡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하실 수 있어요. 문제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지 버튼을 누르면 이 문제가 판서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다시 판서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화면을 적으면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점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풀이 과정 적고 있을 때 여기서 막 책상에 얼굴 받고 필기 받아 적고 있잖아요. 수업 안 듣고. 그래서 저는 칠판 보라고 하고 필기는 쌤이 나중에 제공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 버튼 누르면 그날 하루 필기했던 분량들이 여기 쭉 뜰 거잖아요. 그것들을 셀렉트해서 쉐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PDF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제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프린트기에서는 바로 프린트도 원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식으로 손풀이가 담겨있는 프린트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 외에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공유 버튼 누르고 QR코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쉐어하고 싶은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 쉐어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을 읽어볼 수 있는 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펴서 이 QR을 찍게 되면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휴대폰에 정말 제 판서가 그대로 옮겨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자가격리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뭔가 돌발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또 그 친구들의 학업 공백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원격으로 수업을 동시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시면 여기에 제가 적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제 음성이 이 전자칠판 안에 있는 마이크로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아니면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쌍방향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기 인바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QR이 생성이 됩니다. 학생이 이 수업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 판서하면 실시간으로 그 친구 휴대폰에서도 다 보이고 패드에서도 다 보이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학생은 크리에이션 모드가 있죠? 꼭 크리에이션 모드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 학생이 여기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강사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두 배, 세 배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고 또 학업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학원이라는 면에서도 학부모님들한테 좀 신뢰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스타쉐어라는 이 앱을 이용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패드도 여기 미러링해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9개까지 띄울 수가 있어요. 폰 하나, 뭐 패드 하나 이런 식으로도 미러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탕화면에서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 온도가 25도 그리고 습도가 21도고요. CO2 농도는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까지 자동으로 측정해줄 수 있는 센서가 전자칠판에 달려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CO2 농도 높아지면 학생들 막 졸려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요걸 통해서 뭐 이제 환기할 시간이다 뭐 같은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디스플레이를 다루다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케어 기능이 있어서 조금 눈이 불편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가 나온다면 아이케어 기능을 켜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가서 장시간 수업을 하시더라도 눈을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장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사이즈의 펜이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기프트 박스에서는 우리가 손이 작으신 분들 혹은 좀 세밀한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펜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우는 것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판서를 하다 보면은 잘못 적거나 수정을 할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적었어요. 이걸 지우고 싶어요. 일부분만 지우고 싶으면 저는 이거 벤큐에서 받았는데 화이트보드 지우개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만큼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벤큐사에서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참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쓰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손으로 지우는 게 좀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냥 칠판에서 이게 뭔가 넓은 면적이 닿으면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도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벤큐 전자칠판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이제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요즘처럼 비대면 수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학원 경쟁력 갖추는 데 전자칠판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